번째 디자이너분들은 서건찬, 이정우, 김혜성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네, 저는 약간 마이웨이 느낌으로. 지난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짱구 그렸던 느낌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사실 그냥 수석 디자이너 느낌으로. 수석 디자이너 느낌으로. 박병호 선수의 작품입니다. 네. 야구장에서는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앞면은 뭐. 네, 앞면. 아니, 그냥 잘 뽑은 것 같은데. 네, 뒷면 아니에요? 뒷면? 너무 촌스러워. 김상수 디자이너. 여기 지난 시즌 K세레머니가 여기 이렇게. 이정 디자이너. 김하성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입니다. 기록 상품 굿즈를 직접 만든 느낌이지 않나. 저는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그렇죠. 아, 반려동물. 저 뭐 여름 하겠습니다. 여름, 그렇지, 여름. 수석 디자이너님, 수석이니까 두 개. 패러디라고. 패러디, 아! 패러디. 내 마음대로. 아, 패러디와 내 마음대로. 색상을 좀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요. 하늘색. 약간 하늘색. 시원해 보여요. 아, 시원해 보이고. 저는 네, 이거 이 색상. 아, 보라색. 보라색. 저는 이걸로 갈게요. 아, 파란색. 네. 아, 이게 사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에 아시는 거. 유행 색깔만 따라가고. 네. 그냥 페인팅 안 했는데. 사실 남자들이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 그렇죠, 디자인이 그냥 청바지에 단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잘 고르면 팬티 안 해도 되고. 저 이거 막 하다가, 네, 어, 좀 소송 들어오고 그런 건 없죠, 막. 아, 전혀 없어요. 표절 논란 이런 거 있어요? 아, 그건 저희가 살짝 바꿉니다. 아, 그렇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우리 이정우 디자이너는 시작부터 지렁이가 이렇게. 요즘 이런 거 있으면 좀 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저는 알아요. 이런데, 이런데. 그런, 아, 그렇죠. 주변에 이정우 디자이너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 웃음 공약이 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지 티셔츠를 해서. 아버지 사진을 그리다도. 너 사진 같은데?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일단 김혜성 디자이너는 시원하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앞에 끝냈는데. 아, 끝냈어요? 어, 앞에 살짝 한쪽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짝 못 봐요. 조금 이따. 아, 조금 이따 한 번에. 저 색깔 바꿀게요. 아, 바꿔야 돼. 흰색으로. 흰색으로. 옷 흰색으로. 어, 수석 디자이너님 펜 잡는 것도 달라요. 이야! 옷이 파란색이니까. 네, 옷이 파란색이니까 일단. 다행히? 어, 수석 디자이너님. 아, 고민해. 타로 약간 그런 느낌? 아, 타도와. 자, 누가 봐도 모래사자. 그쵸? 네. 누가 봐도 바다. 누가 봐도 서퍼. 누가 봐도 파도. 손이 사람 얼굴보다 큰 거 아닌가, 이거? 호수라서 있는. 상어 한 마리 여기 있는데. 어, 상어! 아니야, 죽어. 아, 이게 사실상 앞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얘는 이제 내가 뒷사람 안 보니까 뒷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으로. 그 지느러미 정도 표현하고. 아, 지느러미 정도. 아, 지느러미 정도? 어떻게 김혜성 디자이너 지느러미 받아들이나요? 수석 디자인의 의견인데 한번 반영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느러미 들어갑니다. 지느러미. 이거는 새로운 종이 할 수 있지만 약간 뭐 고뇌. 아, 고뇌의 흔적이에요. 네, 흔적. 이거 지워야 돼요. 그냥 지우는 거고. 강아지, 집 강아지. 아, 강아지예요? 귀가 있잖아요. 고양이인 줄 알았네요.
밥그릇을 표현해봤는데요. 아, 밥그릇? 네, 이건 물그릇이고요. 아, 물그릇과 밥그릇이 명확하네요. 거친에 있는 걸 자꾸. 아, 밥그릇이 좀. 이렇게 강아지들의 간식인 이제 뼈다귀를 상징하면서 생일 저희 강아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아, 나도 이거 있는 게 멋있어. 아, 저거 있는 게? 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난 이것까지 하는 줄 알았어. 어, 그쵸. 저도 하는 줄 알았어요. 됐습니다. 아, 역시 수석 기자님께서 좋은 의견.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는 그냥 시브리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시브리즈 베스트. 기능이 좀 늘려서. 아,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H예요. 아, H. 뭐 명품 브랜드를. 어, 잠깐만요. 명품 브랜드라는 얘기가 H를 늘리는 거예요. 아, H를 늘리는 거. 어, 네. 아, 오해는 아니고. 어, 히어로즈니까. 아, 히어로즈니까. 어, 네. 다른 미용사 히어로즈니까. 네. 히어로즈니까. 네. H의 뜻을 이해받아서 네. 나오면 하나 사고 싶은 느낌. 아, 진짜 사실 거예요? 네. 김상수 선수가 샀어요? 아니요. 소장이 500장 정도? 500장. 자, 다음. 아, 저는 좀 욕심이 많습니다. 네. 1000장 하겠습니다. 1000장! 어. 남은 거는 제가 사면 되니까요. 자, 500장, 1000장? 그러면 김혜성 기자님 1500장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네. 저도 그럼 500장으로 하겠습니다. 500장! 많이 입어주시면 패션 피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굿즈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일상생활 때도 입을 수 있게 아, 네. 디자인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니까 팬분들의 구매력을 보여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야구장에서 팬 여러분들 뵙는 그날까지 우리 히어로즈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많이 구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힘드시겠네요. 수정해 주시려면.